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이야기는 바로 쉽지 않은 이야기. 유튜브를 도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해야 될까? 난 어땠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주제가 밖으로 안 나갈 수 있게 좀 틀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각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를 특정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두 번째, 유튜브에는 항상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세 번째, 당신이 얼마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마지막, 나는 아직 성공한 유튜버가 아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유튜버를 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담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취미로 올린 영상 한두 개가 대박이 터지는 사례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전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기업들에서 막대한 비용과 전문 인력을 투자해 뛰어드는 만큼 당신이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활용해 도전하고 성공할 만큼 만만한 시장도 절대로 아닙니다. 로또 1등은 매주 어디선가 나오죠. 그런데 난 안 되잖아요. 시작은 간단해도 성과를 얻는 과정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유튜브 시작도 회사를 그만두고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은 다녀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만만하게 본 거죠. 아마 과거에 저처럼 유튜브 도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과거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걸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조회수가 5만, 10만 이런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너무 허접해. 나도 저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끌어올렸던 영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 영상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수없이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 중에 아주 일부의 영상 콘텐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신다면 유튜브가 제안하는 한 20개의 영상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20개의 영상 중에 방송국 100만 유튜버의 영상도 있을 거고, 뉴스도 있을 거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콘텐츠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숫자, 시간 등이요. 엄청나겠죠? 그 많은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노출될 확률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내 영상이 거기에 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유명하지 않은 애가 올린 영상이 MBC, SBS, KBS, 심지어 백종원 대표님, 유재석 씨, 그리고 이미 구독자가 10만, 100만 명 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 오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와 한 부분을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그런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과 경쟁할 때 여러분의 영상 경쟁력은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초보 유튜버의 콘텐츠를 얼마나 보고 눌러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생각보다 답변은 쉽게 나올 겁니다. 잘 안 눌러요. 조회수 보고 구독자 수 보고 그냥 스크롤 올리신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 없이 내 타임라인에 뜬 모르는 사람의 콘텐츠를 눌러서 본다? 쉽지 않아요. 네이버와 다르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 콘텐츠를 누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안 눌렀고 지금도 잘 안 누르고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잘 안 눌러요. 다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의성과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장 하세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해야죠. 내가 공중파 3사 펭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 수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그런 분들은 뭐라든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7시부터 9시. 들어와서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이 3, 4시간. 그 모든 시간은 오직 유튜브 촬영과 편집 업로드에 투자한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직장인은 쉬어야 내일 또 출근할 수 있죠. 영상을 평소에 만드는 사람이 아닌 처음 만드는 사람이 3, 4시간 만에 만든 콘텐츠의 퀄리티라는 건 생각보다 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난 이미 영상 제작 실력이 뛰어나고 대본 없이도 한 번에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어. 연습 따위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대충 만든 콘텐츠는 대충 선택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꼭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 첫 업로드 영상 지금 그거 보면 죽어버릴 것 같이 창피한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영상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쭉 집중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한두 시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든다면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영상을 처음 만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래 걸릴 겁니다. 주말에 한번 몰아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주말에는 집에서 쉬기만 하는 사람이야, 주말에 쉬어야 출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 힘드실 겁니다. 평소에 시간을 그렇게 안 써봤는데 갑자기 영상 제작에 올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소위 구독자 1000명을 만드실 거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 포기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제가 유튜브에 투자하는 건 오직 주말입니다. 주말에 평일날 올라갈 콘텐츠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서서히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제 유튜브를 잘할 것 같으냐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 가서 방구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꼭 도전해보십시오. 내가 본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엄청 잘하는 특별한 분야가 있다, 그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분야와 필드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느 업계나 전문가가 있고 가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계 최고의 전문가, 1등이라고 해도 업계의 누군가가 그 영상을 보면 항상 댓글에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태클이 정당한 걸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댓글로 여러분이 내용을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분명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 그걸 방어해내야 되는 쪽은 훨씬 힘들다고요. 심지어 진짜 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떤 것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그건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물론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것들, 예를 들면 영어 문법이라든지 어떤 교육 쪽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어떤 업계에 계신 분들이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분들은 본업을 활용하셔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경쟁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억나는 영상을 말씀드리면, 산에서 버섯 따러 다니는 분들이 버섯 소개해주시는 그런 영상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집 매매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분들은 집 구경시켜주시는 거,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일하고 유튜브가 일치되는 삶이구나 하면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다루고 있지만 제가 커피 전공자가 아니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리뷰를 해도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관임에도 불구하고 태클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거 은근히 사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 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동료들한테 이걸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동료들이 호기심 있게 처음에 구독도 누르고 힘내라 응원도 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귀찮아집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면 동료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성공을 했더라도 그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주는 동료가 있겠지만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고요. 차라리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괜찮겠지만, 다니고 있는데 괜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 채널이 잘 돼서 수익도 나고 구독자도 잘 모았는데요, 그걸 시기했던 동료가 유튜브를 전부 찾아보고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을 정리해서 인사과에 제보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유튜브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고요. 때로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죠. 새로운 인맥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목표에 두고 도전하신다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로또 1등은 전국 어디선가 매주 나타나고 있지만 내 진짜 주변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의 취미는 유튜브입니다.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